근데 몇 시간 만에 맛이 들어야 될 텐데. 조금씩 마시면서 해야 되겠어요. 저희 식구 포함 25명의 손님을 초대. 여기는 메디슨 헷 코스코입니다. 왜 자꾸 아니야, 저 아니 아니야 나 지금 계산 좀 하면 안 되나? 깜짝이야. 가야 되겠다. 무섭다.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버렸네. 저 산나물 캐러 다닌 그 언니가 저한테 산에서 고사리를 캤다고 몇 개 보라고 갖다 준 건데요. 어떤 거는 짚고 어떤 거는 썩고 이랬네요. 여기 안에 이렇게 아 이렇게 돼버렸다. 하여튼 그래서 이걸 언니가 해왔는데 보니까 다 풀인 거예요. 보니까 아 근데 언니가 실망할까 봐 뭐라고 말을 못하고 언니 비슷하긴 한데 하고 얼버무렸는데 친구 엄마 두 분이 아이고 이거 다 풀이다 이러시면서 고사리는 이렇게 안 생겼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 게 제가 되게 죄스러웠는데 언니한테 사실은 이거 다 잡초예요. 잡초. 언니 또 캠핑 가면 열심히 제가 찾아보라고 했어요. 으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게 풀인데 이렇게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뽑으면 손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장갑을 껴야 돼요. 이거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정말 벌레 있다.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아까 이쪽에 풀을 하나 봤는데 못 찾겠다. 어디 간 거지? 이 나무도 이 덩굴도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 거거든요. 꽃은 예뻐요. 근데 이게 어떤 해는 많이 피고 어떤 해는 적게 피는데 제가 한 번씩 자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게 자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또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잘라야 밑에 쑥도 자라고 풀도 좀 깨끗하게 뽑고 아이고 이렇게 풀 이리 와봐. 저거랑 같은 종류거든요. 이거하고 같은 종류예요. 근데 이렇게 하얀 꽃이 핍니다. 예쁘죠? 저는 하얀색 꽃 좋아하고 노란색 꽃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전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면서 얘가 부대껴가지고 잘 못 자라고 있어요. 전나무를 치든지 얘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작년에 이렇게 씨가 맺혀서 이런 데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꾸 풀이 나요. 그래서 이것들이 꽃이 피기 전에 빨리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뭐가 많네. 아이고 오씨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 이거는 사스카춘 베리가 뿌리를 타고 난 거네. 어이구. 오! 깜짝이야. 오치롱이. 아우씨, 깜짝이야. 헉! 가야 되겠다. 무섭다. 오, 깜짝 놀랐어. 여기가. 아, 여기 진짜 크다. 여기 친구가 하는, 그로스리 스토어 왔습니다. 캘거리 바깥쪽으로 한 30분, 40분 와야 되는 거리인데 여기 정말 모든 게 다 있네요. 백화점이네. 오, 고기도 있고 와 정말 많다 여기. 하고 앞쪽에 보면 음식도 많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 신라면? 라면 왜? 뭐 사 먹을래? 벌써 있는데. 벌써 있는데. 오늘은 이모가 바쁘니까 그냥 가자. 너희들 집 같은 가져왔어? 팝콘 트위스트. 팝콘 트위스트 가져왔어? 응.
음료수도 다 있다 이렇게. 완전 마트네. 계란도 있고 주스에다가 뭐. 와 난리 났네. 완전 많네. 뭐가 빵도 있고 랩도 있고. 이거 다 어떡해. 이모 바쁘겠다. 맞지? Oreo cupcake? You want? Do they want this? I don't know. 얘들아 그럼 이거 이거 어때? Is that butter? I just can't eat it. 아 버터 있겠지. 야 이거 찍고 있는 거야? 망하려고 그래. 왜 자꾸 줘?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계산 좀 하면 안 되나? 아니, 괜찮아 언니 이러면 나 서운해. The telephone line? Yeah. Oh, the sky looks good today. 여기는 Madison Head Costco입니다. 산소 두 군데 놓을 꽃을 사러 왔습니다. 튜브 있다 저게. 튜비 튜비. 오 저거 좋네. 좋네. 어 좋네. 우 올케이드. 야 이거 좀 귀엽다 이 뭐야? 어? 로블록스 진짜 귀엽다 야 나 이거. 어? 어? 이거 엄마는 이거 A pita with cheese? Yes, thank you. There's a burger over there too. Oh. Picked it up. Can I try some? Got it. Taste open. We need one more. Yeah, Pita, 어떤 거 예뻐? 이리 와 보세요. Roses are always nice. 아, graveyard는 저런 usually chrysanthemum 하는 것 같은데. 그냥 yellow 이거 하나 할까? 이거 핑크색 하고. I don't know what flowers. You don't know about flowers? I don't know the flower language. 이거 예쁜데 엄마 이런 거. 그래, 그거 사. 벌금 먹으러 가볼까? 가서. It was pretty good, but they're back. Galbi하고 목살을 잴 거예요. 원래는 다음 주에 제가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 눈 수술이 다음 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 급하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식구 포함 25명의 손님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거를 고기를 어제나 거섭게 재놨어야 되는데 조금 더 달고 조금 더 짭짤하게 해야 되겠어요. 절이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파 넣고 마늘 넣고 양파도 그냥 가볍게 채쳐서 오늘 저기 딸내미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다. 블렌더 두 개 하고 소금 맛 한번 보고 소금 좀 더 하고 설탕도 조금만 더 목살부터 갈비 양념으로 재줄게요. 한 개씩 해야 되겠다. 시아버지가 삼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큰형은 캘거리 살고 다른 한 분은 디트로이트에 계세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서 지금 여기 와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2시간 남았거든요. 2시간 동안 고기 재고 잡채하고 제육볶음하고
다른 것도 좀 챙기고 또 청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갈비도 오늘 씻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재기로 해요. 이게 몇 시간 만에 맛이 들어야 될 텐데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요. 장보고 왔더니 벌써 오후가 돼버렸어요. 오늘 잡채에 들어가는 거는 시금치 아니고 유채입니다. 그냥 녹색 색깔 때문에 넣는 거니까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어차피 양념하면 맛은 비슷하니까. 녹색이 적게 들어가면 좀 맛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양이 좀 작습니다. 이게 잡채가 쉬워 보여도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적게 하면 괜찮은데 많이 하면 야채 다듬는 데부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런 날은 제가 맨정신으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해요. 근데 최근에는 나이가 들면서 술을 좀 많이 못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번에 가족 모임 했을 때는 제가 음식을 다 차려놓고 조금 먹다가 시댁 식구들 다 와서 놀고 있는데 저 혼자 위에 올라가 잤습니다.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도 쟤 또 피곤해서 올라가 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 이렇게 쫓기면은 엄청 긴장 상태가 되거든요. 이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오늘은 다 차려놓고 일단 손님 오면 그때 저도 같이 노는 걸로 이제 계획을 짰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조금씩 마시면서 해야 되겠어요. 자, 저의 긴장을 풀어줄 맥주 한 잔. 아우 시원해. 오늘은 양이 많아서 여기 안 하고 여기다가 바로 비빌 거예요. 볶으면서 하니까 양이 많을 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양념 조금, 설탕 조금, 여기도 설탕 조금, 간장도 조금만. 여기에는 간장을 넣으면 색깔이 조금 변하니까, 아이고 뭐가 타고 있네. 소금 넣었습니다. 여기도 설탕 조금. 아버님이 원래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약의 용량이 아버님의 증상하고 안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머리에 출혈이 생겨서 한쪽 왼쪽 몸이 지금 마비가 와서 지금 혼자 걷지는 못하시고 아버님이 워낙 건장하신 분이고 평소에도 운동하시고 쉬기도 하신 분 아이고 뜨거워라 쉬기도 하신 분이라서 다른 분들보다는 회복이 빠르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예, 그냥 나쁜 꿈이면 좋겠다 이러고 계시는데 갈비하고 잡채 이런 거 따로 담아서 내일 한번 아버님한테 가보려고요. 음식 따로 좀 쌌다가 아 뜨거워 근데 여기 데였다. 아 뜨겁네. 잡채가 너무 기니까 이거를 좀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 정도에 이게 너무 길면은 잘 안 섞이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안 잘려졌네. 후추가 없어가지고 남편이 지금 가서 사왔어요. 근데 확실히 후추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아유 손 아파.
저희 시어른들은 홍콩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여기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 삼형제하고 시누가 한 명 있는데 시누가 누나고 그리고 남편 있고 쌍둥이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어머니께서 한 번도 이런 걸 저한테 누가 오니까 우리 파티를 하자 이렇게 안 하시고 본인이 다 하시거든요. 야야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또 속에 반발심 같은 거 생기잖아요. 아니 딸은 안 시켜 왜 나만 시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머니 그런 분이 아니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돼지고기는 손으로 이렇게 찢는 게 훨씬 저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또 팥이 넘칠 것 같으니까 이만큼만 한 개 더 이렇게 하고 파도 지금 그냥 넣어버릴게요. 아 뜨거. It is hot down here. What down here? Hot. Yeah. Because I'm cooking. I turned down the air conditioning upstairs. 다 했다. 이사벨, 이리 와봐. 갈비 맛있어. 갈비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이사, 더 있어. 아이스, 이거. I gotta grab my plate. 예. 몇 개 줄까? 안녕? Anything else with the rice?
세스미. 어, sorry. 내가 했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아, 갈비 맛있다 오늘. 됐냐? Or should I cook a little longer? Flip one more time and yeah. I'll bring the plate. Okay, plate 가져올게. When's your next video? I'm done. It's been 5 months. Too much work. It doesn't go well, so no. What the scallop? The new pronouns is like Brian, what? How is it? He, him. I like it. Is that a cut of it too? Or is it okay?